네, 안녕하세요. 에이덴 기술부 김지웅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머신은 산레모 브랜드의 카페레이서 모델입니다. T4라고 불리는 멀티보일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뒤편에 스팀보일러, 그리고 각 그룹별로 하나씩 달려있는 예열보일러. 이 예열보일러에서 데워진 물은 각 그룹 유닛에 있는 유닛보일러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닛보일러의 온도는 정확히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되며, 추출 직전 포토필터 걸쇠 부분에 같이 와이어 히터를 통해서 한 번 더 히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멀티보일러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서 더욱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온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네, 산레모 카페레이서의 디스플레이는 다음과 같이 현재 그룹의 추출 온도, 추출 시간, 추출 유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추출 동작을 진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게이지를 통해서 프리인피전 구간임을 확인하고 본추출 구간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출이 끝나게 되면 추출 시간과 양이 표시가 되게 되어 있고요. 사이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현재 공급되는 수압과 스팀 압력, 스팀 온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페레이서의 스팀은 스팀 보일러에서 온도 센서와 압력 센서가 모두 붙어 있기에 여러분들이 스팀을 사용하게 될 시 0.02바 단위로 압력을 감지하여 스팀을 다시 한번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스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카페레이서의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